먼저 1세트 파파 콘스탄티노 선수의 초구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콘스탄티노, 파파 콘스탄티노 선수는 1964년생이고요. 자, 이번 대회에서 64강, 128강 모두 3대1로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자, 대회전 노란 공은 잘 빠져나왔고요. 차이가 좀 있어요. 길었네요. 네. 초구 공격 실패하는 파파 콘스탄티노. 파파 콘스탄티노 선수는 이번 시즌에 3차 휴원스 대회에서 이 64강 기록이 제일 좋은데요. 후회 대회에서는 전부 1회전 탈락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에 이번 대회가 지금 가장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강민구 선수입니다. 1983년생이고요. 역시 128강, 64강 강성호 선수와 정재곤 선수에게 3대1로 승리 거두고 32강에 올라와 있습니다.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지금 오호. 공격 제한 시간이 조금 얼마 남지 않은 네네. 상황에서 이물질을 좀 닦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요. 네. 샷을 하려고 보니까 내공에 이물질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시간을 이제 멈춘 상태에서 남은 시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LPBA 경기에서 차유람 선수가 조금 저런 경우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네, 시간 네. 오버가 됐는데 같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비슷한 그런 네. 상황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뱅크샷. 뱅크샷. 약간 짧게 진행이 됩니다. 두 선수들 모두 1이닝 첫 번째 공격에서는 득점 없이 끝이 났습니다. 이물질을 닦고 바로 뱅크샷을 시도했었던 강민구 선수입니다. 빨간 공이 보이질 않죠. 노란 공 옆돌리기. 내 공이 좀 가까이 있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옆돌리기로 네. 첫 득점이 나왔네요. 파파 콘스탄티노 선수가 이번 시즌에 크게 두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출전을 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네. 옆돌리기 대회전인데요. 회전을 좀 빼면서 길게 만들어봤어요. 네, 너무 많이 억제가 됐는데 이 그리스 선수들의 이름이 참 길어서 몇 번 이름을 호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발음이 좀 꼬이는 수가 네네.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외국에서도 예전 뭐 월드컵 다닐 때도 그렇고 애칭으로 그냥 파파라고 부르거든요. 선수들끼리는 더 애칭이 가는데요. 애정이 가고 애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키스에 막히는 강민구 선수네요. 깊게 실수가 나왔어요. 네. 약간 끌림을 이용해서 뒤로 돌려치기를 시도했었습니다만 뒤돌리기 시도했었던 강민구 선수 흰 공과 다시 만나면서 키스에 막힙니다. 네. 파파 콘스탄티누 선수의 나이도 지금 꽤 있기 때문에 파파라는 애칭이 참 딱 어울려요. 나이 그렇습니다. 네. 더 친근해질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자, 대회전이었는데 뒤쪽 공간이 예,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리스 선수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리포스 선수가 있죠. 네, 필리포스 카스터코스타스. 네. 자, 이번 시즌에 아버님의 건강 문제 때문에 지금 참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강민구 선수는 이제 그리스 선수에게는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준우승을 네 번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을 카시토코스타스 선수와 경기를 했었거든요. 네, 특히나 주목을 끌었던 게 프로 개막전이었죠. 맞습니다. 네, 2년 전 파나소닉 네, 오픈에서요. 그렇습니다. 막혔어요. 경기 초반이 굉장히 두 선수가 지금 꼬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거의 들어갔다 싶었는데
딱 안 맞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저 한 가지였던 것 같은데. 뱅크샷 빨간 공에 또 막힙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예. 정면으로 맞으면서 점수가 되질 않았고요. 자, 끌어서 이번에는 좋습니다. 시원하게 달려오네요. 성공. 득점 성공하면서 2점. 초반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빨간 공 있는 데까지 가서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자, 노란 공 뒤로 돌려치기를 쳤을 때 내 공에 진입하는 라인을 점검을 했어요. 약간 두꺼운 두께로 밀면서 너무 정확하게 달려갔군요. 키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써서 빨간 공의 오른쪽 부분으로 키스를 빼는 그런 배치였는데요. 두께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얇았네요. 파파 콘스탄티누 선수의 공격. 두 선수들의 32강전 아직까지는 불이 붙지 않고 있습니다. 강민구 선수 하면 프로가 출범한 이후에 가장 많은 또 방송 경기를 한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횡다샷. 네, 좋습니다. 척주. 매 대회 때마다 다코스로 우승이 언제쯤 우승컵을 들어올리려나 하는 그 기대를 갖고 있는 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준우승을 네 번 하다 보니까 항상 우승 후보라고 저희가 이제 당연히 생각하게 되고 네. 그리고 강민구 선수는 아마 이 프로당구가 출범한 이후에 가장 또 화려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군요. 그렇습니다. 자, 옆 돌리기 직접 봤어요. 오른쪽 옆 돌리기 천천히 다가갑니다. 좋아요. 성공. 자, 팀 리그에서도 이제 블론 엔젤스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강민구 선수인데요. 팀 리그 원년 때는 상당히 고전했습니다만 네. 아, 올 시즌은 블루원 엔젤스가 무척 좋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강민구 선수의 힘이 더 보태지면서 팀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대회전 네. 맞고 지나가네요. 자, 장점을 하단으로 내리면서 각도를 만들어냈는데 자, 좌우 회전을 거의 쓰지 않은 상태로 얇은 두께 정확하게 득점이 됩니다. 네. 앞돌리기로 연속 득점 성공하고 있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앞돌리기 끌어서 진행을 지킵니다. 자, 이런 공은 회전을 좀 많이 주면서 진행을 지켜야 훨씬 더 득점 확률이 높죠. 깨끗하게 성공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갑니다. 두 선수 간의 맞대결이 한번 있었는데 바로 데스샴푸 PBA 챔피언십 2020 이 8강전에서 강민구 선수가 3대1로 파파 콘스탄티누 선수에게 승리했습니다. 이때 강민구 선수의 에버리지가 1.4 하이런은 10점을 기록했었던 네. 강민구 선수입니다. 그때의 기록이 파파 콘스탄티누 선수의 가장 좋은 PBA 기록이었습니다. 오우 횡단샷 계속해서 들어갔네요. 초반은 다소 강민구 선수가 키스도 나오고 안타깝게 약간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이닝에서의 연속 5득점 확실히 빠르게 중심을 잡아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공도 지금 열려 있는데요. 대량 득점이 예상이 됩니다. 강민구 선수 옆 돌리기. 네, 좋아요. 자, 일목적구 컨트롤도 상당히 좋았고 자, 지금 하얀 공, 이목적구의 위치도 굉장히 편안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딱 코너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아 있었던 그런 하얀 공이었죠. 각도 잡기가 굉장히 쉬웠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공의 포지션을 지금 컨트롤을 해내긴 했는데 노란 공이 지금 테이블 가운데 쪽으로 살짝 올라와 있기 때문에
대회전은 쉽지 않고요. 세워치기로 갑니다. 자, 일단 진행이 아래 뒤쪽 공간이 좀 불안하죠. 네. 세워치기를 시도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하는 강민구 선수. 그러나 연속 6점을 기록하면서 6대 2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런 세워치기는 내공이 지금 아래쪽 코너를 향한 라인을 보고 그쪽으로 이제 보내는 노력을 좀 했을 텐데 약간 짧게 진행이 됐네요. 얇은 두께 뒤로 돌려치기 길게 만들어 봅니다. 천천히 다가오면서 뒤돌리기 성공하는 파파 콘스탄티누. 부드럽게 성공하면서 다음 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옆 돌리기 얇은 두께죠. 기울기가 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두꺼웠어요. 옆 돌리기 네. 시도했습니다만 안 들어가네요. 한 점 추가하면서 1점 추가하면서 3점을 만들어놨습니다. 파파 콘스탄티누 선수가 이번 시즌에 2차 대회에서 128강 그리고 3차 휴온스 챔피언십에서는 64강 그리고 4차 크라우네테 PBA 챔피언십에서는 역시 128강. 자, 지금은 뒤로 돌려치기를 오른쪽 회전을 주고 회전을 억제하면서 길게 만들어보는 자 다가갑니다만 네. 차이가 있네요. 뒤로 돌려치기를 시도했었던 강민구 선수였습니다. 자, 일반적인 위치가 아니었고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만 회전 억제가 좀 많았습니다. 좋은 시도였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월드컵 때문에 그리스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공항에서 경기장에 택시를 타고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택시기사와 몇 마디 주고받다가 무슨 일로 그리스에 왔냐 해서 당구 시합 때문에 왔다라고 하니까 택시기사가 당구가 뭔지를 몰라요. 그랬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아우 아깝게 벗어나네요. 길게 세워봤는데 그만큼 당구에 대한 저변이 일반 택시기사가 당구가 뭔지를 모를 정도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즐기는 매니아층만 좀 즐기는 그런 스포츠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또 유명한 선수들은 꽤 잘 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다시 한번 공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얇은 두께로 기스를 뺐습니다. 길게 좋아요. 장쿠션 맞고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강민구 선수가 차분하게 득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1세트 7대 3으로 앞서가고 있는 강민구. 무난한 배치 옆 돌리기. 아우 살짝 먹고 지나갔어요. 뭐 강민구 선수 하면 늘 옆돌리기가 생각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잘 치는 옆돌리기가 더 많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강민구 선수입니다. 가장 좀 듣기 싫은 얘기가 아닐까 맞아요. 싶은데요. 네. 네. 어쩔 수 없는 게 정말 아픈 부분이죠. 네네, 아픈 부분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연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 자, 분리각을 확실하게 만들어줬는데 기스를 빼지 못합니다. 키스에 막히는 뱅크샷. 아직까지 1세트에 강민구 선수의 뱅크샷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흰공에 막히는 네. 강민구 선수였었어요.
그러면서 옆돌리기. 끌어서 내립니다. 회전을 좀 많이 썼죠? 네. 성공. 몇몇 선수들이 뭐 좋은 성적을 계속 그리스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그리스에서도 뭐 당구 대회가 개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옆돌리기. 내공이 쿠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상단 회전밖에는 쓸 수가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만, 아, 잘 쳤네요. 정교하네요. 네. 들어갔어요. 두께가 조금만 두껍거나 아니면 상단 회전이 좀 과했을 경우에, 자, 뭐 안에서 투로 갈 때 곡선이 그려지면서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배치였는데요. 잘 처리했습니다. 처음으로 연속 득점 1세트에서 성공하고 있는 파파 콘스탄티노.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길게 세워서 앞돌리기입니다. 아, 회전은 좀 뺐습니다만, 오, 아래쪽으로 잘 오고 있어요. 네, 지금 들어왔습니다. 파파 콘스탄티노 선수도 아니다 싶어서 좌석을 들어가려다가 유턴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생각보다 좀 두껍게 맞았다. 네. 싶었거든요. 가던 길을 멈춥니다. 네.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네. 진행이 됐었던 것 같네요. 살짝 고개를 숙이면서 미안하다는 표시를 했고요. 빗겨치기 버쿠션입니다. 버쿠션으로 들어가면서 더 정확하게 성공했습니다. 4득점. 노란 공은 횡단하면서 잘 비켜줬고요. 정확하게 득점 성공하면서 강민구 선수를 추격했습니다. 아, 이번에는 좀 밀렸죠? 옆돌리기. 네. 빗나가네요. 동점을 만들지 못하는 파파 콘스탄티노. 옆돌리기는 상당히 아쉽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득점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두꺼운 두께를 쓰면서 회전을 살려줬는데 두꺼운 두께를 쓰다가 당점이 살짝 올라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왼쪽으로. 자, 옆돌리기. 네. 성공. 강민구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3차 휴원스 PBA 챔피언십에서 8강전에 진출했습니다만 조재호 선수에게 그때 패하면서 8강전이 이번 시즌 최고의 기록입니다. 뒤돌리기 짧게. 자, 득점으로 계속 이어가네요. 역시 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득점을 이어가고 있는 강민구 선수인데요. 저는 강민구 선수가 결승에서 그동안에 외국 선수들을 만나서 다 졌거든요. 네. 국내 선수와 한번 결승에서 맞붙게 되면 또 어떨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비켜치기를 이용해서 가죠. 길게 갑니다. 어차피 이제 강민구 선수는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선수들을 만나도 상대 선수들이 굉장히 좀 긴장하면서 경기가 좀 쉬운 경기는 아닐 거예요. 네네. 네. 그만큼 이제 강민구 선수가 본인의 그런 저력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갈수록 또 경기력이 좀 탄탄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뒤돌리기 득점. 네. 단지 이제 강민구 선수가 이번 시즌의 성적이 좀
지난 시즌들보다 좀 성적이 덜 나오고 있는데 에버리지도 조금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지난 시즌까지는 뭐 0.5가 넘는 에버리지를 기록을 했다면 이번 시즌에는 1.4를 살짝 넘는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성장통을 앓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더블 쿠션. 네. 좋아요. 팀 리그에서도 팀을 일단은 뭐 일단 정상에 지금 1위에 올려놨고 본인의 이제 개인 기록도 더 좋아진다면 이번 시즌 강민구 선수는 좀 잊을 수 없는 해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완뱅크, 다시 일어났죠. 직접 보는군요. 욕심을 좀 접고 뒤돌리기. 네, 14점. 좋은 선택이었어요. 지금 같은 공 1점짜리를 치더라도 다음 공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욕심을 부려서 2점으로 갈 필요가 없었던 공입니다. 연속 6점 기록하면서 세트 포인트 강민구 선수입니다. 뒤로 돌려치기로 가나요? 강하게 뒤돌리기. 아예 짧게 진행이 됐는데 아우 안 들어갔네요. 분리가 좀 너무 커졌네요. 세트 마무리 할 수 있었던 뒤돌리기 샷. 살짝 빗나가는 강민구 선수였습니다. 이상하다라는 표정이 있잖아요. 네. 아쉬운 표정이죠. 짧게 봤죠. 좋습니다. 강민구 선수는 연속 6점 두 번, 그리고 파파 콘스탄티누 선수는 현재 가장 하이런은 4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8대 3인 상황에서 버파 선수가 4점을 치면서 8대 7로 바짝 붙었을 때 곧바로 6점으로 반격을 해서 지금 다시 점수 차이를 벌려놓은 이런 방법이 사실 상대 선수에게 굉장히 심한 압박으로 갈 거예요. 자, 이번 공 아주 좋은데요. 플러스를 이용해서 짧게 직접 봤습니다. 다시 보시죠. 아주 얇은 두께를 이용해서 두 공이 앞에 보이고 3 쿠션 자체도 시야에 딱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포지션을 만들어내면서 다음 공 옆돌리기. 네, 아예 길게 보면서 좋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파파 콘스탄티누 선수가 약간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여줬는데요. 네, 지금 빨간 공도 단쿠션 쪽에 붙어 있고 내 공이 차라리 조금만 더 올라왔으면 짧게 치기가 용이할 텐데 자 기울기에 따라서 아주 얇은 두께를 처리를 해야만 플러스드 형태의 짧은 각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일단 짧게 잘 집어넣네요. 네. 안 맞았습니다. 조금 모자랐나요? 네. 거의 들어갔다 싶었는데 네. 얇은 두께가 네. 방향도 괜찮았었거든요. 조금 더 날카롭게 내공의 속도를 좀 올려줬으면 하는 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정확한 면을 치기 위해서 최대한의 뭐 스쿼트 현상을 방지하고자 약한 힘으로 이렇게 쳐줬는데 하얀 공 더블 쿠션 형태죠. 회전이 살짝 들어가면서 타고 들어갔었는데 네. 약간 벗어납니다. 단쿠션을 이제 타고 빨간 공 쪽으로 좁혀가지 못했어요. 네.
튕겨져 나옵니다. 리버스 형태의 공인데 회전을 아주 미세하게만 주면서 살짝만 내려보내는 쉽지 않았던 그런 공격이었고요. 대회전 이번에는 진행 좋습니다. 되돌리기 대회전으로 한 점 따라붙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파파 콘스탄티누 선수는 참 조용하게 다가오는 그런 네. 선수군요. 인자한 아주 아빠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빨간 공 쪽으로 성공. 자 이렇게 되면 강민구 선수 좀 불안해지는데요. 12점 석점 남아 있습니다. 포지션을 계속 잘 만들어 가고 있어요. 뒤돌리기 성공하면서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뒤쪽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키스에 신경을 쓰면서 약간 밀어서 줬습니다. 네. 3 쿠션 직접 다가갑니다. 1세트 나머지 2점 강민구 선수는 14점 세트 포인트에 먼저 올라갔습니다만 파파 콘스탄티누 선수가 연속 3득점으로 지금 이제 2점 남아있는 파파 콘스탄티누 네, 옆돌리기가 열려있죠. 자, 아래쪽으로 끌어서 옆돌리기를 선택을 합니다. 좌우로 다 있는 공인데요. 옆돌리기 자, 좋아요. 네. 정확하게 득점 14점에 파파 콘스탄티누 세트포인트입니다. 다음 공격이 빨간 공을 뒤로 돌려치기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키스도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빨간 공을 향해서 앞돌리기로 진행을 시켰어요. 갑니다. 좋네요. 성공. 네. 자, 이 뒤로 돌려치기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돌리기 쪽으로 끌어서 성공을 시켰는데 아 이렇게 되면 강민구 선수 14점, 6점을 치고 난 서의 마지막 공격이 너무나 아쉬운데요. 그렇습니다.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파파 콘스탄티누 선수가 마무리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강민구 선수가 14점에 올라갔습니다만 파파 콘스탄티누 선수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역전 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15대 14 1세트 승리하는 코스타스 파파 콘스탄티누 선수입니다. 세트 수가 1대 0 앞서가고 있고요.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넘어갑니다.